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176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했다는 소식이 홍콩으로 들려왔고요.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장 후반 들어서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한 점 역시 지수에는 힘이 돼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58로 장을 마쳤고요. 어제 2% 급락했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483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식코스레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검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거든요. 검투사님, 예.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볼까요? 예, 일단 그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예. 오늘 1758포인트 아주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추세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십니까?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나요? 자, 오늘 지수가 아주 강하게 박스권 상단에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고객들이나 그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그런 종목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장의 수급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뭐 투신 쪽에서 어저께하고 오늘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투신들 쪽에서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장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들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투신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목들이 지수는 강하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좌 자체에는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장들이 계좌들이 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그 투신의 매물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다음 주 초까지 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열어놔야 되니까요. 좀 신중하게 좀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 투신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수 상승에 따른 그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물량들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의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던 것들을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포트폴리오들을 투신 쪽에서도 어느 정도 또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물량 출회가 이틀 연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그런 장이 형성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9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자,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투신은 어쩔 수 없이 펀드 환매 물량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물량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우리는 기관의 매도 물량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좀 손실이 난 종목들이 있다. 가령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수급들을 잘 보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일단은 좀 판단을 하셔서 매집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빠진 속도와 각도, 기울기만큼 회복 속도도 발생될 가능성들도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시고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그 IT 종목 쪽에서도 막 상당히 지금 뭐 완전히 그 폭탄 맞은 듯이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뭐 일시적으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들이 갖춰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리스크 관리는 하되 될성 부른 싶은 그 종목들은 잘 버텨만 주신다면 또 좋은 결과들, 반등 폭도 크게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수급들도 1차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 중에 외국인들은 뭐 현물 쪽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물 쪽에서도 그 선물 매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베이시스 악화가 계속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계약수를 늘리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비차익 쪽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추세 상승은 미 증시의 영향도 있을 거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쪽에 있으니까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간다. 뭐 소폭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은 대형주 위주의 그런 장이 앞으로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그런 테마장들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 같은 어제와 같은 그런 형상이라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뭐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한 2주 동안 보여줬던 흐름들이 그래도 테마의 수급들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하시고 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 중에 좀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예. 뭐 은행주들이 가다 보니까 또 증권주들도 가겠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지금 박스권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금융주는 당연히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은행주, 증권주를 잘 눈여겨보시고요. 특히 뭐 은행 쪽에서는 뭐 지주회사와 연결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하실 때 뭐 실적들도 좋겠지만은 이런 장이 갈 때 업종 자체가 강하게 동반해서 상승할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수급이 가장 우선이 된다.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가장 세게 들어오는 그런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라고 봤을 경우에 그 증권주 쪽에서는 동양종금증권 정도가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건설주 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대건설은 강하게 가는 측면들이 있었고 삼성물산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지수 갔을 경우에는 트로이카주, 건설, 은행, 건설 쪽, 은행, 증권 쪽, 금융업종들도 상당히 가니까 이 건설업종들도 업황 자체로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중에서 상위, 지금 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을 제외하고 시가 시공능력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대형 건설사들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시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주식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ibi.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의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GS리테일 관련 일회성 지분법 이익 증가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어제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LG상사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 또 종목 추천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기업 분석 내용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반기 어떤 업황을 보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그 제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업종들을 예.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거에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이런 그 조선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나죠. 오죽하면 이제 동전에다가도 이제 거북선을 넣을 정도로 민족 자체가 이제 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고, 과거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선박 수주를 위해서 이제 영국인가요?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선주를 좀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동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 거북선까지도 이제 화폐에다가 새겨서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조선에 대한 그 강국, 조선 강국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선박 수주를 했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조선 업체에서는 그 세계에서 최고 1위의 그 선박 수주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제 서서 이 기술력에 있어서 이제 격차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가격 메리트 면에서 상당히 또 중국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선박 수주량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들에 대해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좀 추월이 된다라는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국가의 신용 위기들 사태들이 발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물동량이라든지 무역 자체가 좀 무역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수요들이 좀 줄어들고, 그 선박 수주를 했던 것조차도 좀 취소를 하면서, 그리고 선박 회사들이 파산하고 모나토리엄을 선언을 하면서 작년 그 연말쯤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상당히 많은 그 조선 업종들이 종목들이 주가가 바닥을 기고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지난주부터 조선 업종들에 있어서 수급이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종목군들에서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그 사이에 종목들을 투자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이것이 정말 조선 업종들이 바닥이 왔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상황인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조선 업종들,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조선 업종을 해봤습니다. 예, 조선 업종이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또 수주 가뭄에 시달리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최근의 조선업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뭐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기계, 철강, 조선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요. 주도주가 바뀌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하반기 조선 업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보이는 차트와 지표에 의해서는 하반기 업황은 일단은 올 1, 2분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부분보다는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그 경제 지표가 조선과 관련된 지표들, 뭐 BD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뭐 호전이 된다라든가 뭐 선박 수주량들이 정말 늘어난다라는 가정 하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조선 업종들이 살아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시점에서 수급들이 들어와서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가령 그 주가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 강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릴 때도 이런 종목은 아직 시장의 중심에 없는 명분에서 벗어난 핫 이슈에서 벗어난 종목입니다. 다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중심에 벗어났지만 이런 종목을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가가 가기 위한 그런 명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 그 발틱 운임지수, BDI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를 하락하면서 급락의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지 않다 보니까 조선 업종, 조선 회사들도 선박 수주를 그렇게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는 부분들도 아니고 주가 자체로 뭐 바닥에 와서 지금 간다라고 해서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한데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급이 주가를 공략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급이다. 아무리 알아주는 종목이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좋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을 사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주식은 그냥 아무것도 볼품없는 주식이다. 아무리 주식이 펀더멘탈이 안 좋더라도 종목 자체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그 주식은 대장 황금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선박 수주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하반기에서는 뭐 좋다라는 부분들은 일부는 제가 동의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제 주가 자체가 급락 발생 이후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주선 그 선박에 대한 발주가 2009년도를 바닥을 찍고 발주 자체가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상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탱크 그리고 벌컨 컨테이너선에 대한 그 수주 자체도 수급 자체가 예상된 그 목표치 범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조선 그 배의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뭐 그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조선 중공업체들에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 역량과 있게 나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만 가지고 해서 가령 그 선박 발주량이 발주량이 바닥을 쳤다라고 해가지고 실적도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발주량이 바닥이다 하더라도 실적은 더 바닥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악재들이 남아 있으니까 성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에버그린사라는 그 회사가 한 5년 만에 그 선박을 발주를 하면서 국내 그 중공업 업체들이 많은 선박 수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서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좀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 호재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렇다면 종목들을 한번 잡아볼 텐데요. 자, 일단은 국내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리고 뭐 현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이야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다면은 제가 앞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자,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이 여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강하게 더 바닥 찍고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명분은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종목들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을 공략할 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에 있어서 펀더멘탈들 이런 회사들의 펀더멘탈들을 고려를 해봤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단기 순익면이나 회사가 선박 수주를 했을 경우에 알짜배기 정말 똑똑하게 수익을 내는 회사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고객들께도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 펀더멘탈 가지고 종목 투자하기에는 뭐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은 종목이 뭡니까? 수익률 많이 나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죠. 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현대중공업이 아주 좋은 회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종목들을 공략할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고 선박 수주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 공략을 한 세 종목 정도에서 혹은 뭐 삼성중공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선박 수주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역량가 있는 그런 수익을 올리는 그런 선박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대우조선해양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아,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 세 개 업체 중에서 한번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정말 단기 투자, 뭐 스캘퍼 형식으로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진 아, 시청자분들께서 장에 조정 나오면서 음봉이 나올 경우에만 공략을 하셔서 밑에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당일치기 혹은 수익 그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조금 단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좀 들어가기가 그나마 다른 종목들보다는 편하니까 삼성중공업 정도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보면 지금 조선업종들에 있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다. 답을 잘 모르겠다. 성장 앞으로 그 하반기에 그 상승 여력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따라서 단기 대응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짚어봤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업황을 알면 기업이 보이고 또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검수사님과 함께 조선업황에 대해서 하반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괄호 안에 들어갈 업종은 무엇일까요? 이 업종은 신규 발주 지속과 신조선가 상승으로 인해 주요 상선 등의 하반기 수급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조선, 2번 맞선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검투사님께서 그간 들고 오셨던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종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달라진 흐름들 정도만 간단히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LG생명과학부터 볼까요?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편안하게 아무 가격대에서나 쫓아가는 매수만 안 하시면 눌림목 구간에서만 잡으시면은 한 2, 3개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라는 전제하에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추천 가격에서 좀 매수가가 좀 빠졌죠. 빠진 가격에서 한 3%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대에서만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이 나던 시점대도 있었지만은 아무 때나 그냥 매수를 하십시오. 이 박스권 안에서만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요 종목은 지금 이슈에서 시장의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것이 LG생명과학의 그 존재 가치가 부여될 시점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져있는 현 시점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비록 장 중에 이런 박스권에서 좀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손실이 나더라도 물량들을 좀 매수를 하십시오. 여기서 더 빠질 구간도 없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면 중장기 추세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반드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자, 이어서 한화를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4.7%나 올라오면서 수익이 일단 날 상태거든요. 이제 예.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네. 한화 같은 경우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가격대가 안 왔어요. 가격대가 요 시점대에서 이미 추천을 해드렸는데 조정을 받고 이 구간대에서 매수가가 올 줄 알고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떠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뭐 4만 원대에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라고 밑으로만
주가가 하단부에만 4만원 밑으로만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매수가는 4만원대를 제시해 드렸지만 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엄청난 수익을 좀 발생이 될 텐데, 뭐 지금 일단은 그 추세 자체가 요 종목은 LG생명과학과 좀 별개로 행보하던 시점대를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이건 이 종목은 일단은 좀 강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물량들을 뭐 매집하기는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 종목도 강하게 4만 6천 원 이상 간다라는 전제하에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요 종목도 뭐 물론 매수가는 이제 훨씬 넘어갔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가다가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조정받고 가는 이런 시점대에서 얼마든지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시면은 뭐 아직 목표가 이상은 도달을 안 했으니까 쫓아가는 매수만 하지 마십시오. 조정받을 때 물량들을 차곡차곡 밑에서 매집을 해나가시면 요 하나는 뭐 충분히 한두 달 정도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때 뭐 덜도 말고 검투사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검투사님, 예,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은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손절가가 나왔거든요. 예. 원칙에 맞게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맞죠.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13,500원 정도 하단 이탈이 됐는데, 상당히 그 성장면으로 놓고 보면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호재도 남아있고 실적도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왜 주가가 빠질까? 제가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수급이다. 다른 거 다 실전에서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보조 지표를 통해 가지고 막 매수 잡아 들어가고 매도 해서 물량 매도하고 그러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실전에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고, 실전에서는 호가와 수급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그 매도자가 물량들을 던지는데 장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이제 손절가를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손절가 이탈되면은 아무리 좋더라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은 이 종목은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 올라오더라도 아쉽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식하기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손절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 종목은 좀 저도 좀 추천을 해놓고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화인터텍은 이제 손절 처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인데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점도 혹시 매수의 시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매수를 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만 원대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2만 원대에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2만 200원대 뭐 밑으로 해가지고 아무 때나 이 종목도 2만 원 200원대 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종목은 지금까지 봤던 그 차트와는 좀 반대 차트, LG생명과학, 하나, 신화인터텍, 이런 유한장애 이런 종목들하고는 차트가 아주 반대예요. 아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해드리면서 손절가로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렸던 거죠. 이건 단기된 전고점 돌파 정도로만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천을 해드렸고, 전고점 2만 2천 원대를 이미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9점대를 돌파하면은 상당한 그 시세를 내면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파가 안 되고 밀려버렸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단기 대응이 탁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시점대에서 2만 2천 원대에서 정리를 하셨거나 혹은 뭐 일부 비중 축소를 하셨겠죠.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이틀 정도 빠진 것은 아무래도 한 이틀 동안 그 코스닥의 IT 종목들 뭐 혹은 코스닥 종목군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투신의 그 매도에 의해서 폭탄 세례를 받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그 투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간 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수익이 나신 분들 뭐 아직까지는 뭐 손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 나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시고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월요일쯤 돼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추가 하락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면서 이 종목은 포트에서 좀 제외하는 것으로 이 종목은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플렉스는 검투사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지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5%나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아, 이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가 자체가 일단은 봤을 경우에 제가 매수한 가격대를 주지를 않아서 그냥 49,000원 밑으로 그냥 깔아서 바닥권에서 밑에서 분할 매수로서 잡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장이 일시적으로 단기 급락 상태가 좀 발생이 되면서 금융주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었고 빠지는 와중 속에서도 제가 47,000원 가격대 서울경제TV 나와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매집하신 분들은 뭐 수익 자체가 지금 뭐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49,000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로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아, 이런 추세라면 종합주가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추세가 강하게 또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은행주에서는 신한지주가 당연히 그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 중에서도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같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추세면 추가적인 그 상승이 더 기대가 된다 보여지고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도 매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이 종목은 반드시 49,000원 보여줬던 시점 때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종목을 그냥 박사하면은 또 그건 원칙 없는 매매가 되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오늘 한 4% 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갭상승으로 떠서 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는 뭐 갭상승으로 가더라도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오면 좋다. 조정 나올 때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거고 갭상승으로 가면 기존에 이 신한지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더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되고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초가에 땅 치고 주가가 쫙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온다. 그러면 단 한 옥가라도 단 100원이라도 싸게 잡으시고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그냥 잡으시면은 좀 앞으로 그 주식을 통해서 매매하는데 많은 부담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만큼은 잘 지켜주시고요. 시장에 가서만 두부 가격만 깎지 않으시고 주식을 좀 싸게 잡는 방법에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사님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유한양행입니다. 주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장도 소폭 올랐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까요? 예, 유한양행은 예. 뭐 추천드린 시점 때부터 연속해서 4일 동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대를 좀 제시를 15만 6천 원 이하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네요. 그리고 뭐 소폭이나마 지금 뭐 계속해서 한 4, 5일 동안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요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놓고 보면은 뭐 LG생명과학하고 비슷해요. 여러 가지 악재들 반영이 되고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저점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들어간 겁니다. 회사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시장에 좀 벗어나 있지만은 LG생명과학처럼 반드시 그 시장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매수하니까 뭐 바로 수익이 나서 이 종목은 무난하게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들고 가시면 수익은 뭐 고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봐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검투사님께서 들고 계신 여섯 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화 인터텍은 손절 처리가 됐고요. 또 한 종목이죠. 인터플렉스는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매도로 대응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셨던 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발빠르게 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검투사님 모시고 그동안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움직임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중의 신약이요. 중의 신약이요? 예. 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저기, 그저께요. 예. 이 5,200, 250원에 한 30% 정도 샀거든요? 예. 근데 올라갔다가 그냥 또 다 쭉 빼버렸어요. 예. 이제 차트 같은 거 보고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오늘 한 50%를 더 거기다 해가지고, 한 70% 비중을 해가지고요, 오늘. 예. 4,930원에 50%를 샀거든요. 30%를 사셨고 50%를 추가로 사셨으면 예. 비중이 80%가 되신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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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수 단가는 4,930원으로 조금 내려왔고요. 예. 예, 비중이 꽤 많으신데 시청자님께서 중의 신약을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아, 이유는요. 그냥 예. 없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트도 괜찮고 뭐 신약 개발 같은 게 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예. 그 좀 이렇게 제가 잘 차트도 잘 볼지는 모르지만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주봉도 그렇고 한 6천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가겠다 싶어서 6천 원이요? 예. 예. 1,500가를 거기다 두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떤지 회사도 그런 거 내용은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들이 맞는 건지 검투사님과 함께 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일단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예. 추가적인 매수가 괜찮았던 건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다음번 예. 투자하실 때는 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검투사님, 예. 매수하신 가격이 그래서 4,930원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도 잡아주시고요. 예. 일단 그 중해신약 같은 경우 이제 중해홀딩스의 그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주가에 좀 반향을 미쳤고 이런 그 단기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좀 급등락 자체,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크게 달리거나 아랫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엄청나게 흔들어 놓는 그런 그 차트 패턴들이 보이는데, 아, 제가 또, 우리 그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가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어도 차트 정도는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다른 그 어머님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우월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 매수가도 뭐 비중이 80% 들어가셨나요? 예. 아, 그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4,930원에서 수익권인데, 어찌 됐던 간에 좀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간 측면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물타기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 주가의 그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 약 이름이 아바나필이라는 약인데 임상 3단계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임상을 1단계에서부터 이제 4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4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실험자 자체가 뭐 엄청나게 그 실험군 자체가 몇 백만 명 정도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할 수가 없고 평균적으로 이제 약을 제출하기 신약을 이제 제품으로 완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3단계까지 실험을 임상 시험을 하고 보통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3단계 정도의 그 신약 개발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내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임상 3단계까지 갔던 약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기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품으로 나온다면 이 약이 어떤 제품인지는 알고 계시죠? 바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와 이제 견줘서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상당히 성장성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효과 자체도 이제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뭐 비아그라를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회사의 매출은 뭐 거의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이제 차트적으로 좀 놓고 봤을 경우 이제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호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중 80%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좀 부담이 됩니다. 어찌 됐던 간에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비중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은 일단은 한 30% 정도는 다음 주 월요일날, 월요일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가던 하락으로 가던 30% 정도는 어찌 됐던 간에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앞으로의 그 주식을 중요한 신약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30%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정도로만 한 가령 아래골이 달았던 시점 때 그리고 한 4천 한 800원 정도 때, 한 4,800원 정도 때까지만 좀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그 구간대에서 좀 흔드는데 요 구간대에서 4,8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더 빠진다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부담을 좀 가지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4,560원 대까지 뭐 차트를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대까지 빠질 가능성들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손절가 정도만 이탈이 안 되면 가져가시고 이탈이 되면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30%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은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예신약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로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한진해운인데요. 5396님의 종목이고요. 36,60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 전반적인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좀 전에 우리가 조선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일단 오르는 거는 맞지만 명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오는 걸까요? 해운업 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최현정 앵커께서 저 애널리스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선업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예. 예. 당연히 이제 키 맞추기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해운주들도 좀 움직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풍력 관련주 쪽에서도 뭐 제품들을 조선 쪽에다가 납품을 하니까 풍력 관련주들도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통해서 36,600원에 대한 그 원금 회복 가능성들이 일단은 더 높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 매수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매도하기는 어렵겠죠. 손실 1차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된 상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한다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들고 있으십시오. 들고 있으시면서 매수가가 회복이 되고 조선주들과 같이 뭐 가령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가는 것들을 잘 유심히 보면서 이 한진해운을 같이 따라서 종목들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가 이제 매수가가 회복이 된다. 한 36,000원, 7,000원 정도 올라온다. 그 와중에 다시 조선주들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전고점 때인 38,000, 뭐 한 8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됐겠고 다만 조선업종들 제가 말씀드릴 대로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전제를 깔고 조선업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한진해운도 조선업종들이 종목들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리스크만큼은 좀 철저하게 가져가시면서 손실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들고 가시는 그런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212님의 종목 락앤락을 보겠습니다. 락앤락을 34,80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요. 자꾸 주가가 내리네요. 장기로 보유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락앤락도 함께 보여주세요. 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찬통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엔 뭐 락앤락 통에 참치캔도 담아가지고 아주 싸게 그냥 마트에서 좀 나와가지고 저도 마트 이제 장보러 가면은 락앤락 반찬통도 많이 얻어오는데 예.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니까 우리 주부님들께서 락앤락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경영진들의 그 마인드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해서 그 한 50억 원어치 정도의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에 통용되고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그 주주 가치들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희소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경영진들이 상당히 그 주주들을 위한 그런 배려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보기 좋아 보이고요.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너도 나도 이제 락앤락에 대한 그 종목들을 매수 공략을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금 자체가 기관, 그 외국인들은 10거래일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그 주식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인 단기 세력들도 여기에 따라 붙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온다.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회사는 좋으니까 장기 투자 뭐 명분야 갖다 붙이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강조드리듯이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가닥을 좀 잡아 나가시고요. 다만 이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는 보시되, 일단은 더 빠지게 되면은 하단부로 가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해주시라는 이런 그 큰 틀에서만 좀 아웃라인만 잡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반등 나오면야 뭐 정말 들고 가면은 좋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청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잘못하다가는 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자, 검투사님, 이번에는 휴맥스라는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도 부탁했었는데요. 휴맥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하고 2580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은 매수가를 적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이분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7,700원대였어요. 예. 예,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하신 가격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휴맥스를 지켜보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투자자, 그 전문가들도 이 휴맥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있는 전문가님들도 많습니다. 가야 될 종목이 가지 않는다.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펀더멘탈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회사가 주가가 급락이 나고 빠져버리고, 저조차도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올 연초 같은 경우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이런 시점대에서 주가 자체가 여기는 바닥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매수를 해보십시오라고 지인들한테조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 종목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이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력 자체들이 좀 이 물량들을 좀 계속해서 떨어내면서 우리에 대한 그 기대감들,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던지게끔 만들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쪽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매수가를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뭐 달리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예. 17,700원에 30%를 갖고 계시대요. 예, 17,700원이요. 예. 좀 힘드시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상으로 놓고 보니까 저점 다지고 이제 반등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향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빠질 만큼 빠졌다 라고, 회사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갑자기 회사가 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들고 있던 거 좀 들고 가시면서 한번 쭉 한번 끌고 가보십시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대결을 통해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아마 이 종목은 반드시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시청자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태까지 잘 견뎌내셨잖아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길게 보시고 참고 견디시면 꼭 좋은 결과, 좋은 소식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검수사님과 함께 고수는 해결사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은요, 신규 발주 지속과 신조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주요 상선 등의 하반기 수급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검수사님과 함께 분석해봤던 업황이기도 한데요.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조선, 2번
맞선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불볕더위로 정말 많이 더웠었는데요. 오늘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인 듯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